I'm glad you got found, cause I've been a little lost myself.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갑자기 일교차가 커진 날씨 탓에 감기 걸린 학우분들이 계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인 비정상회담 보시나요? 저도 본방 사수는 못하지만 다운받아서라도 꼬박꼬박 챙겨보는데요. 그 중에서 호주 비정상 대표인 다니엘을 아시나요? 온몸에 새긴 문신이 아주 인상적인 호주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타투, 즉 문신을 하고 싶으신 적 없으셨나요? 다들 학생 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하는 학생들도 요즘은 좀 많이 보이죠? 오늘의 주제, 문신, 지금 시작합니다. 보통 문신하면 조폭이나 어두운 면, 힙합 등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요즘은 쇼미더머니나 힙합인들이 대중매체에 많이 나오면서 문신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선 아주 조금은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죠. 아직도 문신은 조폭이나 날라리들이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 한다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그럼 문신에 대해 청년층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10대와 20대의 말을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 듣고 갈까요? 요즘 핫한 영화 비긴 어게인의 OST죠? 애덤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입니다. 애덤 리바인의 특유의 목소리는 역시 듣기 좋네요. 여러분들은 비긴 어게인 보셨나요? 전 보지 못했는데 여자친구랑 꼭 보러 가고 싶네요. 하고 여러분들도 꼭 연인이랑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18살 정하승 군은 문신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요. 물론 남들이 하는 걸 보면 멋있기도 하고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순간의 욕심으로 하기에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문신을 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불이익이 생긴다고 들었고 지우려면 문신을 할 때 비용에 10배 가까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흉터도 생긴다고 해서 부정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주위 문신을 한 친구들을 보면 하나같이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고 술, 담배도 하고 친구들 돈도 뺏는 그런 친구들이라 거부감이 든다고 하네요. 반면에 서울에 거주하는 23살 김다솜 양은 먼저 의미 있는 문신과 의미 없는 문신 두 종류로 나눴는데요. 사랑의 아빠로 유명한 추성훈 씨의 발바닥에 새긴 사랑의 발바닥 문신 같은 의미 있는 문신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남편과 함께 커플 문신 같은 의미 있는 문신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조폭 같은 사람들이 강한 척하기 위해 하는 그런 문신은 멋있지도 않고 그냥 허세 가득하게 보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청년층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청년층은 무조건 문신에 대해 찬성을 할 줄 알았는데요.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저도 문신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의미가 있는 문신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추성훈 씨 같은 멋진 문신을 하고 싶네요. 그럼 다음으로 중년층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전에 노래 듣고 갈게요. 버즈의 은인. 버즈의 은인 듣고 왔는데요. 지금 남자 대학생들에게 버즈는 학창시절 노래 18번이고 우상이었죠. 곧 있으면 버즈 재결합을 하여 컴백한다는데 GOD의 재결합만큼 기대되네요. 그럼 중년층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익명을 요청하신 서울에 거주하시는 40대 중반 장모씨는
문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문신 때문에 겪는 불이익이 엄청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추성훈 씨나 힙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문신은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자신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문신은 정말 치명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이 문신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셨네요. 지금까지 중년층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문신에 대한 딱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진 않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문신은 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반대하신다고 하신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전에 마지막 곡 듣고 이어갈게요. 나얼의 한 번만 더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컬 나얼의 목소리는 정말 감미롭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영월에 거주하시는 75세 김점례 할머니는 문신은 양아치나 하는 저급한 것이라며 당연히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의미가 있던 의미가 없던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노년층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역시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당연히 반대하셨네요. 지금까지 모든 세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모든 세대들이 문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아직 문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부정적인 것 같네요. 나중에 어린 세대들이 좀 더 커서 나라의 중심축이 되면 해외처럼 문신에 대해 긍정적일 때가 오겠죠? 오늘 세대바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잘 보내시고 점심 꼭 챙겨 드세요.